너 미쳤어? 제정신이야? 내 차 때려 부순 게 강태인이 아니라 차은동이다. 그걸 한 회장한테 까? 그걸로 기밀서류 조작까지 해서 강태인 검찰에 쳐넣으려고 한 게 난데 당신 입으로? 제정신 아니었어. 아무리 그래도 나랑 상의 한 바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? 나 그 기집애 때문에 최명희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알아? 차은동 걔가 나 보란 듯이 여기저기 휘짓고 다니면서 날 징계위원회까지 넘겼잖아.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. 차은동 강태인 둘이 끌어안고 자폭하게 만들겠다. 내가 그랬으면 가만히 있어야지. 네가 산통 다 깬 거야. 이래가지고 차은동 그 기집애 내가 어떻게 끌어들여? 그냥 다 말하고 끝내. 뭐? 우리가 회장님 살리려고 강태인 아버지 인식순번 조작했다. 그냥 다 말해버리자고. 고모부님도 자기 살리려고 한 일인데 안 나온들 어쩌겠어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한 회장 그 인간 성격 몰라? 그럼 불법 저질러서 자기 살려놨다는 거 알면 아버지 병원 빼앗는 건 물론이고 너, 나, 아버지까지 검찰에 다 넘길 사람이야. 그러면 이대로 그냥 당하자고?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넌 가만히만 있어. 그리고 너 어머니 아버지한테 입도 뻥긋하지 마. 차은동 걔 준경이랑 엮였던 경비 직원 딸이라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. 알았어?